뭐 자청님, 포리얼님, 드로앤드루님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수익 올리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안 하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익 3배 만들기 프로젝트의 파인더 드림입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아직도 앱테크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맨날 핸드폰 끄덕끄덕 두드리고. 사실 저도 옛날에 부업으로 앱테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 기존 채널에서도 앱테크 20가지 정도를 다 하면서 실험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가장 많이 벌었던 앱테크가 일주일에 한 1만 원도 안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앱테크라는 것을요, 하기 쉬운 만큼 돈이 적게 버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맨날 걸어도 1원이고, 뭐 해서 해도 1원이고, 여러분 이걸로 부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업은 바로 전자책입니다. 또 전자책이야? 라고 하면서 이미 뒤로가기 누르려고 하고, 나쓸 주제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뒤로가기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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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요, 도전해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무슨 글이야. 내가 무슨 책이야. 이러면서 앱테크는 하러 가야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레벨이 좀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앱테크를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빡세게 해본다고 해보죠. 그렇게 1시간에 3,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빡세게 앱테크를 해도, 1시간에 3,000원이라는 레벨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 충성하고 일해도, 농땡이 부리면서 도망치면서 일해도 월급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한 달의 월급은 정해진 레벨이 있다는 건가 같겠죠. 자, 여러분의 한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3,000원으로 묶여 놓을 건가요? 노노노노,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업이라도 수익의 한계 레벨을 초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수익의 부업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부업이 바로 전자책입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전자책 집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한 시간에 만들어서 3만 원짜리 전자책을 한 달에 세 권만 팔아도 여러분이 죽어라 한 시간 앱테크 하는 한 달의 수익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앱테크 한 시간은 3,000원, 전자책 한 시간은 9만 원. 즉, 여러분의 한 시간의 가치가 3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나 잘 쓰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안 해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도 3개월 정도 블로그를 공부하고 성장법에 대한 전자책을 3만 원에 팔기 시작했고요. 약 30권 정도가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약 9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었죠. 이게?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90만 원을 여러분들이 하려는 앱테크 부업으로 환산하면요, 그 가치는 수십 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두 권의 전자책에서는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뇌의 청킹에 대해서 말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천만 원을 벌기 위해 반드시 뇌를 속이고 적응시켜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처럼 제가 첫 전자책을 90만 원 정도로 판매함으로써 뇌에서 전자책 90만 원 정도는 이제 팔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자책들을 집필하고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 뇌의 청킹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자책 만드는 법은 언제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에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글을 잘 쓰지 못해도 누구나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남들에게 팔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험이나 노하우를 판매해도 되니까요. 이게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두 가지 분류에 속할 거예요. 전자책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거나, 전자책을 만들었지만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여러분이 겪은 한 번의 경험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는 심리학 용어인 휴리스틱 효과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판매에 성공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단한 개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저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이 절대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요, 늘 새로운 것, 새로운 도전, 새로운 행위를 위험 요소로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요. 전자책 작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어렵고 무섭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자청님도 책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 역행자이며 그 역행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요,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시간당 수익을 올리거나 수익의 구조를 늘리거나. 만약 여러분이 시간당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익의 구조를 늘리셔야 하고요. 그 수익의 구조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이어야만 합니다.
그 자동화의 대표적인 방법이 전자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루 30분에서 1시간 투자해서 여러분의 1시간의 가치를 30배 늘려보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2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여러분 뼈 때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